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안 도출, 이게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겠죠. 하지만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서로 불통과 고집만 부리다 국제정원 박람회 예산 사태는 전액 삭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엿새간 단식을 이어온 최민호 세종시장은 건강 악화로 단식은 중단했지만 물러설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는데요. 한편 세종소방본부 지휘부가 단식을 응원하라는 동원령을 내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2026년 국제정원 도시박람회를 위한 추경예산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 단식 시작 6일째 만 121시간 만에 결국 건강 악화로 투쟁을 중단했습니다. 최 시장은 다음을 위해 단식을 멈추지만 자신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며 공약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누구도 우리 시의 발전과 그리고 정의로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저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저 꺾이지 않습니다. 세종시의회는 긴 경론 끝에 예산 전액 삭감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정하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지만 결국 표결 결과 전액 삭감된 겁니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 예정이었던 세종 국제정원 도시박람회 개최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집행부는 일회성, 전시성 사업을 비롯해 불필요한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번 단식 투쟁을 두고 세종소방본부에선 단식 격려 동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은 간부급 직원들에게 본부장 지시사항이라며 단식 현장에 격려 방문하라는 소방본부의 단체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들은 날짜별 센터 방문 계획을 짜고 비번인 현장 직원 방문을 요구하는 등 소방본부가 부당한 지시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은 이 소방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떠 보면은 정치적인 행사에 저희 직원들을 동원을 했고 또 동원하는 과정에서 쉬어야 되는 비번팀 인원까지 동원을 한 거거든요. 이에 세종소방본부는 관할시장이 단식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람은 현장에서 알아보라는 취지였으며 각 소방서 인사 담당자들에게도 강제사항이 아니었음을 다시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한문희 고레일 사장이 재정 개선을 위해 철도 운임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고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사장은 13년째 철도 운임이 동결된 가운데 올해 부채가 21조 가까이 된다며 운임을 인상하면 재정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코레일과 SR이 암표 매매와 불법 매크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과 한국철도공단 전현직 임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며 이른바 철폐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9분쯤 공주시 우성면 공주 나들목 인근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서 불이 나 31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차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운전자를 비롯한 두 명이 탈출한 가운데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1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먼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 술 취한 여성이 새벽 시간대 대리운전을 통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는 잘 도착했는데 갑자기 다시 차를 몰고 다니다 차량 30대를 파손시켰습니다. 그 뒤 길거리로 도주했다가 잠이 든 채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대리운전을 이용하셨다면 마지막 주차까지 맡기시는 게 자신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늦은 밤 대전 복수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후진하는 SUV 차량이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합니다. 이어 앞으로 가는가 싶더니 후진으로 빠르게 다가와 들이받습니다. 이 SUV, 지하 2층과 1층을 오가며 차량 30대를 파손했습니다. 새벽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30대 여성 아파트 주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 이상 면허 취소 수준. 가해 차량은 이같이 주차장 차단기마저 부수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뒤 차를 끌고 나간 A씨는 불과 100m밖에 더 가지 못하고 차를 세운 뒤 잠들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오면서 봤는데 정문 있고 그 주차 게이트 쾅 부딪히면서 범퍼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거리를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파손된 차 안에서 자고 있던 A씨를 현장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온 뒤 돌연 차량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제대로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한 뒤 귀가조치시켰고 다시 경찰서로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가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 8월 대전지법 법정에서 교도소 칫솔대를 갈아 흉기로 만들어 몰래 가지고 나와 변호인에게 휘둘렀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흘 전 대법원 최종 판결로 박경기 아산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재선거를 치르는데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걸 다 세금으로 쓴다는 점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해서 낙마한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박경기 아산시장이 낙마하면서 당분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아산시는 내년 4월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수장을 선출합니다. 재선거 당선인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를 수행합니다. 당장 12월 20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빠졌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선거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장비와 물품 확보, 투개표 요원 선정과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재선거의 경우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투표장과 개표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절차 사무를 빈틈없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문제는 재선거 비용을 자치단체인 아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산시의 지난 지방선거 비용은 23억 원 정도로 재선거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재보궐선거 비용을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정부에게서는 큰 부담이 되고 또 그 아산 시민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세금이 그와 무관하게 의지와 상관없이 그 선거 비용에 지출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어떤 부당 전용이고 혈세의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공영제 차원에서 일정 득표율을 확보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 처리되면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중앙선관위가 돌려받지 못한 각종 선거 보전금은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대전 세종 충남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선거구만 무려 7곳.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선거 출마자들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시는 겨울철을 앞두고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합니다. 접종은 7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며 이후 15일과 18일부터 각각 70세에서 74세, 65세에서 69세가 접종 대상이 됩니다. 면역 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내년 4월 30일까지 지역의료기관 총 393곳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부여군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의료 취약 지역 소아과 신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유일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오는 12월 폐원할 예정이라 부여군은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내 소아과 신설을 위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기부자가 선택하는 지정 기부 사업으로 관내 참전 유공자 가운데 20명을 선정해 1억 원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50% 지원도 추진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사라져가는 것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기록한 작품들부터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우표들까지 과거의 기록을 통해 현재를 생각하게 하는 전시들을 아트앤컬처에서 양정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르스름한 색감에 덩굴로 뒤덮인 건물. 아들과 손잡고 다녔던 신안동 목욕탕은 어느새 재개발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황색 덮개를 씌운 낡은 건물 뒤로는 대전역 인근의 길쭉한 쌍둥이 건물이 대비되며 이질적인 느낌을 선사하고 과거 철도 관사촌의 모습과 현재 카페거리로 뒤바뀐 소재동의 모습을 함께 그린 작품은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대전 동구의 철도마을에서 60여 년간 삶을 일궈온 박준철 작가를 비롯해 원주민인 7, 80대 실버 작가들이 자신만의 시각으로 철도마을의 변화를 기록한 작품들입니다. 철도마을 자체가 낯선 공간이 아니라 당신들이 직접 수십 년을 삶을 살아오셨던 공간이란 점입니다. 자신이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천천히 배워오시면서 변화되고 있는 자신의 마을을 사진과 드로잉으로 담아낸 전시입니다.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기념해 발행된 우표책에 대전의 대표 마스코트인 꿈돌이 우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기념해 발행된 역도와 하키 등 다양한 종목의 우표들부터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이 담긴 우표까지 색다른 희귀 우표들이 보입니다. 우표 수집을 장려하기 위해 1973년 시작된 우표 취미주간 제1회에 발행된 특별 우표와 특수 잉크를 사용한 삼각형 모양의 우표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우표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가짜 우표가 유통되기도 했던 과거의 모습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10월 9일 세계 우편의 날을 기념을 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누구나 한 번쯤은 좀 우편을 수집을 했었던 그런 취미들을 한번 생각해서 기획. 팩커피 자루가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지닌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합니다. 단순히 예술 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실천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업사이클링 전시 프로젝트 다시 모이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전시를 관람하며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주말을 맞아 다양한 가을 축제들이 지역 곳곳에서 열립니다. 빵의 도시를 표방하는 천안시에서는 내일부터 이틀간 천안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빵빵데이 행사가 개최돼 지역의 대표 제과점 50여 곳이 참여하는 빵마켓과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빵을 선보입니다. 논산 연산면 일대에서는 달달한 대추향으로 가득 채워진 연산 대추문화축제가 개막해 오늘부터 4일간 이어지며 낭만포차와 대추가요제 등 기존 프로그램들과 함께 대추올림픽과 연산 백중놀이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도심 속 빛과 문화예술의 향연 2024 대전 서구 아트 페스티벌도 대전 보라매 공원과 샘머리 공원 일원에서 열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버스킹, 아트 갤러리 경매와 청년 마켓 등이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제105회 전국체전이 오늘 개막한 가운데 펜싱 플레레 개인전에서는 충남체육회 소속 하태규 선수가 호원대학교 소속 김시우 선수를 15대 9로 이겨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편 파리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이관왕 오상욱 선수는 사브르 개인전 예선에서 부산의 김준영 선수에게 14대 15로 아쉽게 패배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매주 금토일 단풍나무 숲길 야간 개장을 진행합니다. 단풍나무 숲길은 독립기념관 외곽을 둘러싼 단풍나무가 3.2km의 붉은 터널을 이루는 가을 명소로 숲길 곳곳에 독립운동가 어록을 활용한 야간 조명 포토존이 설치되고 결의의 탑 미디어 파사드, 드론쇼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가을 힐림 음악회를 비롯해서 먹거리 부스와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대전시 대표 마스코트 꿈씨 패밀리 굿즈가 판매 3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액 2억 6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7월 대전역 3층에 개소한 관광 안내소 꿈돌이와 대전여행에서는 1억 4천만 원의 성과를, 대전역 주변의 꿈돌이 하우스에서는 5,100만 원을 판매하는 등 꿈돌이 굿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